잘 들어. 지금 네가 이 돌을 부수기에 주먹으로 충격을 준다 해보자. 하지만 돌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는 저항이 있어서 그 충격이 완전히 전해질 수 없어. 즉, 거기에 낭비되는 충격이 생기는 거다. 그럼 그 낭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? 우선 이렇게 주먹을 세워서 돌에 첫 일격을 간다. 그리고 그 첫 번째 충격이 돌의 저항과 부딪힌 순간 주먹을 꺾어 두 번째 충격을 넣는다. 그렇게 하면 두 번째 것은 저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전해져 돌은 가루가 된다. 이중 극장! 여러분, 이중 극점은 실존합니다.